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유지비가 저렴해서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레이의 럭셔리 패밀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으로 약 7만 3천 킬로미터를 주행했던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에서 보셨다시피 무사고의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차량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레이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네, 머플러 상태 보시면 연식에 비해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쪽에는 열에 의한 변색이 진행됐지만 몸통 쪽은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토션빔 쪽에 네, 부식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일스프링이나 댐퍼 쪽에도 네, 아주 양호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뒷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8mm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차량은 네, 6.47로 약 70에서 80%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실패너 쪽도 아주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네, 누유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오일 팬 쪽 보시면 네, 미세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에도 네, 미세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실게요. 네, 등속 조인트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되는데요. 네, 터짐 없이 찢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 역시 유격 이탈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도 확인해 보실게요. 반대편 보시면 네, 등속 조인트, 네, 그 다음에 타이런드 엔드 부싱, 네, 로어암 볼 조인트까지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타이어 트레드 5.14로 약 60%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해당 차량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 역시 훌륭한 차량이었습니다. 또 연식 대비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한 차량으로 적극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구두상이 아닌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실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의 회전수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에서 안정된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에서도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점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시동을 끄기 전에 엔진 소리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동을 끄고 엔진룸 점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오일 수치 먼저 검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해당 차량 90%로 엔진 오일 수치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4,000에서 5,0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은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냉각수 상태 보실게요. 냉각수 보시면 네,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해 보실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수치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미션 오일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붉은 와인색을 띨수록 좋은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해당 차량 미션 오일은 장거리 주행하시다가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살짝 갈색빛이 도네요.
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당장 소모품 비용 지출 없이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 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네, 보시다시피 73,646km로 확인되었고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앞쪽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빠르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네, 1열의 열선 시트 작동되는 모습 확인되셨습니다. 네, 또 핸들에도 열선이 들어오는데요.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네,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은 좋지만 네, 이쪽 팔 거치대 쪽에 살짝 네, 이렇게 흠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가죽 시트 상태 보시면 어떤 주름도 없이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차량 전반적인 내부 컨디션도 네, 쾌적하고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제가 내려서 전좌석을 카메라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에 네, 스톤칩이나 소울마크 없는 모습 확인되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앞 범프 쪽에도 네, 눈에 보이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데요. 네, 휠 보시면 네, 이쪽에 찍혀있는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구매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어 쪽 보시면 네, 도어 쪽에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는 모습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다만 뒤 손잡이 쪽에 약간 까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까진 부분 확인되셨고요. 네, 뒤 휠은 상태가 아주 양호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뒷면으로 보실게요. 뒤쪽에서 보시면 네, 테일램프 쪽 깨지거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범퍼 쪽에도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운전석 쪽 보시면 네, 운전석 쪽 휠도 양호한 상태로 보이고요. 도어 쪽에는 네, 흠잡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로 확인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 럭셔리 패밀리 차량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도 훌륭했고 미션과 엔진 상태는 물론 소모품 관리 또한 잘 돼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또 연식에 비해 내관, 외관 모두 컨디션 최적의 상태로 해당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실 차주번호로 연락 주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